안녕하세요. 착한 PD 장세훈입니다. 네, 요즘 제가 푹 빠져 있는 드라마가 스카이 캐슬인데요. 스카이 캐슬 개인적으로 정준호가 나온다라는 거에서도 저에게 상당히 뜻깊은 드라마인 것 같고요. 내용이 재밌네요. 현재 8회까지 봤어요. 8회까지 봤더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어차피 승자는 정준호구나. 성공과 뭐 서울의대 이런 곳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딸, 그 딸의 약간 삐딱한 성격, 부모님의 지원 없이도 혼자서 열심히 잘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, 이런 아이들이 성장함에 있어서 주변의 부모님들의 역할들, 부모님들의 지나친 잘못된 왜곡된 사랑들, 이런 내용들이 핵심인데, 이러나 저러나 해도 정준호가 승자인 것 같은 느낌. 아마 8회 넘어서까지 보신 분들은 지금 8회를 보는 제 입장에서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. 지금 정규 회장으로 두 명의 아이들이 올라오다가 한 명이 이제 포기를 했어요. 어머니가 돌아가셔서, 그걸 통해서 돌아가셔서 포기를 했는데, 그 뒤에 뭐 숨겨진 이야기도 있고, 그러면서 정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, 그렇게 8회가 끝났네요. 9회가 기대가 되네요. 사실 저는 공공의 적2에서 정준호의 고등학생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. 아주 오래전이죠. 벌써 한 10한 5, 6년 전인 것 같은데. 그래서 항상 정준호라는 영화 배우를 볼 때마다, 배우를 볼 때마다 남 같지 않거든요. 네, 언젠가는 뭐또볼 일이 있겠죠. 자, 그럼 저 착한 PD가 지금 스카이 캐슬에 빠져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고요.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드라마들이 몇개 있어요. 여러분들에게도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. 미국 드라마죠. 24시. 24시 정말 제가 제 인생에서 드라마라는 거에 빠져들게 만든 최고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. 24시 시즌 한 5, 6, 한 3, 4, 4, 5, 이 정도까지는 좀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, 그 뒤부터는 이제 약간 패턴의 반복, 이런 느낌으로 인해서 좀 식상해지긴 했지만, 정말 재밌다는 거. 그리고, 덱스터. 덱스터라는 드라마 아시죠? 그 드라마는, 이제 경찰인데, 뭐, 사이버 수사대 같은 경찰인데, 그 경찰이, 이 어떤 살인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범죄자들을 처단하는 그런 영화였는데, 그 배우도 되게 매력적이고 내용도 참신하고 자극적이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스카이 캐슬, 그 사이에도 몇몇 뭐 히어로즈나 뭐 프리즌 브레이커였나요? 그런 몇몇의 드라마들이 있었는데 저의 마음에 푹 들어오진 못했는데, 오랜만에 또 스카이 캐슬이 제 마음에 들어오고 있네요. 저도 교육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뭐 강의도 하고 아이들이랑도 얘기도 하고 방송을 통해서 좋은 이야기도 하고 있는 그런 교육자적인 교육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와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룬 스카이 캐슬, 정말 그 핵심을 잘 짚어낸 그런 영화인 거,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안 보셨다면 한번 보세요. 제가 추천드릴게요.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거리 있으면 또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 제 착한 PD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. 빨리 만명 가고 싶은데 도와주세요. 정말 다양한 제가 활동하고 있는 많은 분야의 영상들을 다 담아놨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